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연료 소모를 최대한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름값은 국제정세, 또 석유 수출국의 석유 공급량 같은 외부적 영향을 받으므로 운전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경제적인 운전 습관을 통해 연비를 최적으로 끌어올리고 또 환경까지 보호하는 운전 방법인 이 에코 드라이빙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에코 드라이빙이라는 이 용어가 이제 뭐 많이 보급이 되고 또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에코 드라이브의 의미 다시 한번 좀 교수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에코 드라이빙의 에코는 경제를 나타내는 이코노미카르의 약자이자 환경을 나타내는 에콜로지의 약자인 에코와 드라이빙이 합성어로 자동차 운전자 스스로 친환경 운전, 안전운전, 경제운전 행동을 최적화해서 에너지와 배출가스 감소 그리고 사고 예방을 실천하는 운전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코라는 접두어만 보시고 단순히 뭐 경제적인 부분만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단순히 연료 사용량을 줄여서 비용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연료 절감에 따라서 배출가스도 함께 줄여서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친환경 경제 운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경제와 환경을 생각하는 이 에코 드라이빙이 이제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는 그런 뉴스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나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에코 드라이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은 일단 운전면허 취득 시에 에코 드라이빙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고요. 가까운 일본 역시 뭐 2008년부터 2012년까지를 에코 드라이빙 중점 홍보 기간으로 지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일반인의 친환경 운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에코 드라이빙을 실천하면 연간 약 자동차 배출가스를 30% 절감할 수 있고요. 석유 에너지를 100억 리터 절약하고 연간 교통사고를 30% 절감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운전자가 이 에코 드라이빙을 실천하는 기본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에코 드라이빙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을 하지 않고 정속 주행을 하는 것인데요. 주변을 보면 이제 값싼 주유소를 찾아서 주유를 하지만 뭐 급출발, 급제동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운전자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값싼 주유소를 찾은 보람은 전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급출발, 급제동으로 인한 연료 소모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20% 이상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값싼 연료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급출발이나 급제동을 하지 않는 정속주행의 운전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 급제동이나 이 급가속의 경우에 이 연료의 낭비 문제도 발생할 뿐만이 아니라 운전 중에 뭐 이렇게 차간 안전거리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요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급제동, 급가속, 급회전 등의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운전할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차체에도 무리가 가기 때문에 자동차의 수명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코 드라이빙을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은 경제 속도의 유지를 요구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정한 속도를 넘어서 속도를 올리고자 하면 연료 소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하기 전에 속도를 경제 속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속도를 냄으로써 뭐 시간을 단축하고 연료 소비를 웃도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때에는 이에 맞추어 정하는 속도를 경제 속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 40km와 100km로 달릴 경우에는 자동차의 경제 속도인 80km를 달릴 때보다 약 20% 이상 더 많은 연료 소모가 발생한다라고 하고요.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일단 연료와 공기가 혼합이 돼서 폭발해야 하는데 그렇죠.
일반적으로 70에서 80km로 주행 시에는 연료가 적게 들어가지만 고속 주행 시 또는 출발 시에는 굉장히 많은 연료량이 분사가 되면 반면 공기가 부족해지고 연료가 전부 연소되는 게 아니라 배출되기 때문에 연료 사고도 많고 이산화탄소라든가 매연까지 많아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경제 속도를 유지하는 운전 습관을 갖는다면 매연도 적게 발생하고 유지 비용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저 우리 운전자분들께 그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좀 한 말씀 해주세요, 교수님. 예. 뭐 운전자의 운전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양보로 운전을 실천한다라면 뭐 복잡한 도로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 불필요한 브레이크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요. 친환경 경제 운전에 한층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예방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차량 내에 있는 불필요한 이런 짐들을 빼시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엔진 예열을 최소한만 그리고 출발은 부드럽게 그리고 관성주행이라든가 정속주행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 지금 말씀드렸던 경제속도 유지하시는 것. 자, 그리고 차량에 있는 불필요한 짐들을 빼. 저 같은 경우도 체중이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체중이 빠지니까 무릎이 안 아프더라고요. 진짜예요? 예. 제가 체중이 한 20kg 정도 빠졌는데. 아, 무릎이 가뿐해진 게 느껴지십니까? 네,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차에도 많은 짐이 실리게 되면 출발할 때라든가 제동할 때도 문제가 생기고 평소에 연비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차 안에 있는 불필요한 짐들을 빼시는 거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타이어 공기압도 체크하시고 또 여름철에 너무 지나친 에어컨 사용은 또 연료 낭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주기적인 소모품이라든가 차량 내 기기 관리를 통해서 조금 더 친환경에 가깝고 안전운전에 가까운 운전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태형 교수님은 그 저번에도 한번 방송국에서 뵀지만은 살을 안 빼셔도 되는데 왜 갑자기 무슨 그렇게 20kg씩이나 빼셨어요? 아, 뺀 게 아니라 빠지더라고요. 아, 무슨 뭐 채무관계 때문에 그러십니까? 아, 채무관계가 아니라 열심히 살고 우리 방송 온 거 이렇게 작성하고 뭐 또 강의하고 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체중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너무 빠지셨네. 한 2kg만 빠지시면 되는데 뭐 20kg 좀 찌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가벼우니까 막 되게 좋으신가 봐요. 예예.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지금 몇 킬로세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지금 70kg 딱 나갑니다. 아우, 날아다니시겠네. 70kg시면. 예. 그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알아봐야 될 게 너무 대형차를 선호하는 이런 문화. 아, 대형차. 역시 차가 크면 그만큼 많이 먹어야 되고 사람도 마찬가지듯이 연료 소모량도 증가하게 되고요. 요즘에는 특히 뭐 수소차라든가 전기자동차 또 이제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을 선택하실 때도 연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그렇죠. 경제를 생각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차량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더 건강해지셨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교수님.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